입니다. 2011 대구 눈높이 전국 중등 축구리그 전북 대전 권역리그 신태인 중학교와 전주 해상 중학교의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은 신태인 중학교의 박준태 선수와 서세경 선수의 각각 한 골씩 해서 2대 0으로 신태인 중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예, 해성중으로서는 다소 2대 0이라는 점수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신태인 중으로서는 2대 0으로 앞서고는 있지만은 전반 후반부에 들어서는 해성중이 많이 이렇게 분위기를 끌어올렸거든요. 예. 이 부분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저희들이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전라북도 정읍인데요. 자, 이곳 신태인 새벽구장 상당히 좋은 그런 쾌적한 시설을 자랑하고 있어요. 예, 상당히 뭐 좋은 시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뭐 또 이 전북 하면은 축구로 유명한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전북 도시가 상당히 뭐 축구로 유명한데요. 예. 뭐 많은 좋은 선수들을 배출한 만큼 그렇죠. 뭐 상당히 뭐 오늘 경기도 재밌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전반전은 자, 신태인 중학교가 2대 0으로 앞선 채 종료가 됐지만요. 하지만 해성 중학교 이 후반전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해성 중 같은 경우에는 축구부가 1900 자, 양 팀의 전반전 경기 주요 장면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전반전 양 팀이 주고받고 정말 재밌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자, 지금은 서세경의 슈팅이 있었고요. 자, 지금은 해성중학교의 찬스에서 자, 골키퍼가 잘 잡아주는 모습. 임성현 골키퍼. 전반전에 많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아, 지금도 슈팅이 좋았죠. 자, 신태인 중학교 골 장면인데요. 자, 박준태가 끌고 돌아면서 그대로 슈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연결까지 상당히 좋았고 예. 수비가 박준태 선수를 놓친 게 너무 아쉬웠죠. 자, 지금 이 해성중학교의 완벽한 찬스였는데요. 자, 이것이 또 빗나가고 말았고요. 자, 유성윤 선수였는데요. 자, 그리고 서세경이 끌고 돌아면서 그대로 슈팅까지 돌아 들어가면서 슈팅까지는 좋았지만 예. 다소 아쉬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골 장면인데요. 서세경 끌고 돌아면서 오른쪽 구석으로 자, 밀어넣었습니다. 한 번에 터치 후 드리블 그 다음에 바로 슈팅 상당히 네.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상당히 간결한 그런 슈팅이었어요. 자, 지금도 슈팅이 좋았지만 골키퍼 정진성이 잘 막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자, 지금은 유성윤의 슈팅 상당히 프리킥이었죠. 좋았는데 예. 아쉽죠. 자, 그리고 해성 중에 정말 좋은 찬스. 예, 그렇습니다. 조인원 선수의 오른발로 찍어서 예. 아웃사이드 킥 상당히 좋았는데 자, 지금도 헤딩 연결 좋았죠. 장준수 선수. 자, 그리고 전반 종료 직전에 마지막 신태인 중에 좋은 찬스였는데요. 박준태 선수가 잡았지만은 옆구무를 때리고 말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대 0으로 앞선 채 종료가 됐던 전반전 경기인데요. 예, 해성중 뭐 축구부가 나오고 있는데 해성중 예. 축구부 같은 경우에는 1970년도에 창단을 해서 예. 뭐 출신 선수로는 이상용, 고정훈, 유승관, 최거룩, 최우리, 뭐 이결의 선수 등이 있죠. 예. 아, 정말 이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많이 배출된 그런 학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특히나 이 고정훈 선수를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반갑네요. 지금 아마 이제 성남 유스팀인 풍생구 감독으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뭐 예전에는 적토마 고정훈으로 그렇죠. 불릴 만큼 상당히 뭐 좋은 이런 실력을 뽐냈었는데 예. 지금 또 아주 좋은 유스팀에 가서 또 감독으로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98 프랑스 월드컵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그때 고정훈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고 자, 하지만 이 제2의 고정훈을 꿈꾸는 선수들이 바로 지금 이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제 선배벽을 뛰어넘어서 더 좋은 선수로 거듭나야 되겠죠. 예. 자, 이에 맞서고 있는 신태인 중학교 오늘 뭐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요. 자, 두 골을 먼저 득점을 하면서 지금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태인에 내려왔는데 예. 오늘도 뭐 중계를 위해서 뭐 전라북도 축구협회 관계자분들이나 뭐 상당히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셨거든요. 예. 그렇죠. 예. 상당히 전북 지역은 역시 축구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예, 음식도 상당히 맛있고 아주 뭐 공기도 신선하고 좋고 예. 축구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 전라도 지역에서는 어떤 식당에 들어가도 다 성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이 맛있는 음식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여러분들도 이 대교 눈높이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가 아, 지금 전국 각지에서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축구를 보러 가시면서 또 그 지역에 또 여러 가지 뭐 특산물이나 뭐 토속 뭐 식품을 좀 음미하시는 것도 상당히 하나의 좋은 그런
즐길 거리가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예.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초중고 리그는 뭐 입장료가 없고 그렇죠. 뭐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뭐 오셔서 경기 관람을 하셔도 되고요. 네. 또 선수 뭐 제2의 뭐 박지성, 지동원을 그렇죠. 찾는 예. 이런 분들도 많이 오셔서 이렇게 미리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해성중학교는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두 명의 선수 교체를 시도를 하는데요. 자, 17번 달고 있는 오희성 선수와 그리고 12번 달고 있는 문지영을 빼주고요. 아, 자, 대신해서 19번 서지우 그리고 26번 최정한을 투입을 시켰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두 명의 선수 교체. 자, 글쎄요, 이 해성중학교의 이대곤 감독이 후반전을 맞이하는 각오가 정말 이 남다를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선수 교체를 두 명이나 시도를 하면서 또 한 번에 또 반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 해성중으로서는 아무래도 뭐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경기 전반에는 다소 디펜스적으로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예. 공격수를 투입함으로써 뭐 분위기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골을 기록한다면 더 상승세를 탈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한번 노려볼 만하죠. 네. 자, 후반전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해성중의 선축으로 시작이 되는 후반전입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하프라인에서 서 있고요. 자, 해성중학교 선수. 자, 유성윤과 그리고 그 뒤에는 자, 서지우가 서 있는데요. 자,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양팀 진영을 바꿔서 해성중학교가 왼쪽 그리고 신태인중학교가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신태인중. 자, 후반 시작과 동시에 공격 시도하는데요. 해성중 잘 따냈습니다. 자, 신태인중. 자, 왼쪽 측면 가는데요. 자, 한시호. 짧은 패스. 자, 왼쪽 잘 벌려줬습니다. 자, 박현성 왼쪽 끌고 가는데요. 잡아놓고 침착하게 올려줘야죠. 자, 한번 잡아놓고 문전 크로스를 합니다. 자, 반대쪽에서 박준태. 하지만 살려내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앞에 수비 두 명 있는데요. 자, 좁은 지역에서 그렇죠. 혼자 돌파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죠. 예. 자, 해성중 수비가 멀리 걷어냈습니다. 자,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면서 신태인중의 볼 선언됐고요. 자, 신태인중도 이제 선수 교체를 시도합니다. 자, 3번에 박현성을 빼주고요. 자, 22번 달고 있는 자, 박범찬을 투입을 시켰습니다. 자, 박범찬이 들어왔고요. 자, 박현성 선수는 정말 열심히 뛰어주고 오늘 경기 교체가 됐습니다. 박범찬 선수도 다소 공격 능력이 좋은 공격수인데요. 예. 아무래도 뭐 신태인중 이문희 감독도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지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후반전 글쎄요, 이 해성중학교로서는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추격골이 터져야 될 텐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또 오늘 경기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다소 경기 시작 처음에는 다소 발을 맞춰보지 않은 선수들이 예. 조금 어려움을 겪다가 경기 시작 중반부에 오면서 발이 조금씩 맞고 있거든요. 예. 뭐 이 분위기로 간다면은 추가 골도 한번 노려볼 만한데요. 예. 자, 해성중 왼쪽 측면에서 잘 올려줬습니다. 자, 장준수의 크로스. 자, 문전에서 골키퍼 잡아냅니다. 아, 다소 공이 뜨면서 너무 아쉽게 됐네요. 예. 아, 지금과 같은 돌파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해성중도 좋은 분위기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예. 자, 하지만 임성혁 골키퍼가 잘 잡아줬고요. 자, 신태인중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 박준태. 자, 돌파 시도하는데요. 자, 박스 오른쪽입니다. 동료를 봐야죠. 다시 한번 짧게 내주고 아이따 패스 미스. 아, 연결 좋습니다. 조인호. 자, 해성중 조인호 선수. 자, 정승원과의 경합인데요. 아, 조인호 선수를 도와줄 동료가 너무 늦어요. 네. 다시 한번 신태인중학교. 자, 왼쪽 측면에 한시호에게. 압박의 강도를 조금 해성중으로서는 높일 필요가 있고요. 자, 한시호 툭툭 치고 들어갑니다. 한번 접어넣고 중앙으로. 자, 김영주가 다시 뒤쪽으로. 신태인중으로서는 볼을 조금 돌려주면서 네. 뭐 수비의 압박을 조금 느슨해지게 만들 필요가 있죠. 자, 좁은 지역에서 패스 오른쪽 찔러줍니다만은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패스는 조금 다소 너무 빠른 감이 있거든요. 예.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공간을 벌려주고 패스를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예. 이러면 경기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그런 감각을 쌓아가야 되겠죠. 자, 지금 뭐 이 대규 눈높이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요. 이 리그 경기를 경험해 본다는 거 정말 이 선수들에게는 좋은 약이 될 수도 있겠어요. 자, 지금도 상당히 뭐 치열하게 이렇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자, 해성중학교 좁은 지역에서 중앙에서 다시 한번 여의치 않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점은 정진성 예. 선수의 골킥 능력입니다. 예. 다소 불안하다고도 보여지고 예. 또 정확하다가도 보여지고 뭐 양면성이 있는데요. 그만큼 주 포지션이 아닌 만큼 선수가 얼마만큼 해주느냐도 또 관건이 되겠죠. 예. 자, 신태인 중학교 중앙에서 자 돌파 시도하는데요. 박준태 짧은 패스 자, 걷어낸다는 것이 다시 신태인 중의 수비의 공격 진영에 막혔고요. 다시 한번 문전에서 미루면 안 돼요. 자, 위험해요. 해야 돼요.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예. 자, 지금은 박범찬 선수 다소 수비가 먼저 자리를 범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 미루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박범찬 선수는 상당히 뭐 잘 대시해 준 겁니다. 예. 자, 지금은 반칙이 선언됐죠? 예, 지금은 박범찬 선수와 이렇게 충돌이 있었는데 예. 자, 김효환 선수가 반칙을 얻어냈고요. 예, 해성중 5번의 유성윤 선수의 킥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그리고 4번의 양희찬 선수도 농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예. 골대 안쪽으로 붙여줘서 한번 공격수들의 경합이나 뭐 불규칙 바운드를 이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양희찬이 길게 틀어줬습니다. 하지만 골키퍼가 잠깐 놓쳤어요. 다시 한번 문전에서 자, 그 전에 주심이 쏠렸습니다. 지금 뭐 다소 골까지 연결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원한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공에도 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키퍼가 한 번에 잡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나왔는데 네. 아, 다소 골까지 연결을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장면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자, 임성현 선수 오늘 잘 막아주다가 한 번 어이없는 실책을 범할 뻔했어요. 예, 오늘같이 이렇게 물기가 많은 날씨에는 이런 실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뭐 다소 평소에는 선수들이 하지 않는 뭐 재미난 실수라고 이렇게 볼 수 예. 있는데요. 예. 자, 이렇게 이 비가 오는 날에는 경기장이 상당히 미끄럽고 물기가 많기 때문에 이 불규칙 바운드로 좀 재밌는 상황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예, 그렇죠. 뭐 프로 경기도 그렇고요. 예. 뭐 많은 경기들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예. 뭐 선수들의 기량이 뭐 낮아서 이런 게 아니라 예. 뭐 이 수중전에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이게 묘미입니다. 그렇죠. 네, 또 이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이 프로 선수들보다는 조금 경험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즐기는 선수들이나 보는 사람들이나 오늘 경기의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예. 뭐 재밌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지금은 해성중 유성윤 공 잡을 때 자, 신태인중 수비가 잘 걷어냈고요. 자, 심착하게 처리하죠. 지금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 네. 계속해서 공격이 진행이 됐거든요. 있거든요. 예. 자, 지금은 해성중학교에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있는데요. 예, 해성 중에 7번 최경훈 자, 10번 선수. 달고 있는 정인권 선수입니다. 정인권 선수. 예. 자, 주장 선수인데요. 자, 일단은 일어나는 모습. 아, 바깥으로 나와서 지금 치료를 받으려고 나가고 있는군요. 저 선수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팔 쪽에 이상을 예.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 축구를 하다 보면은 이 다리뿐만 아니라 팔 쪽에도 부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넘어지는 장면에서라던가 이렇게 예. 봤을 때는 지금은 어깨 쪽에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탈구가 예.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자, 정인권 선수 팔꿈치 쪽에 부상이 온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예, 조금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태인 중학교 수비정에서 정의연 다시 한번 뒤쪽 빼주는데요.
선수 한 명이, 측면에서 선수 한 명이 빠지기는 했지만은 선수들 예. 너무 이렇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 분위기를 어떻게 다 잡고 나가느냐가 선수들이 해줘야 될 몫이죠. 야 지금 신태인 중학교에서는 임상혁 고기퍼를 빼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자 대신해서 들어가는 선수는 1번 달고 있는 우창근 선수인데요. 정인권 선수도 나오고 예. 지금 33번에 황인권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아 정인권 선수가 지금 빠졌군요. 예, 황인권 선수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이런 기회가 왔는데요. 예. 황인권 선수는 1학년 선수입니다. 예. 1학년 선수가 경기에 많이 투입될 이런 경험이 없는데 예. 아주 좋은 찬스를 맞이했죠. 자 좁은 지역에서 신태인 중. 자 치열한 볼다툼 그대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신태인 중학교의 임성현 골키퍼가 전반전에 상당히 잘 막아주면서 이제 교체 아웃이 됐고요. 자 골키퍼를 바꿔준 신태인 중학교. 자 그리고 해성 중학교도 선수 교체를 한 명 더 시도를 했습니다. 오늘 좋은 선방 보여준 임성현 골키퍼가 나오고. 예. 이제 우창군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예. 어느 정도 해주느냐도 오늘 또 지켜볼 만한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예. 또 주장인 해성중 같은 경우에는 주장인 정인권 선수가 나가고 예. 황인권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그 부분도 지켜볼 만하죠. 자 문전 찔러준 크로스. 자 수비가 걷어냈고요. 다시 한번 해성중학교. 자 중앙에서 다시 한번 뒤쪽으로. 자 오른쪽 볼로 줍니다만은. 자 박준태가 공 따냈습니다. 박준태 자 짧은 패스 정승원 아 패스한다는 게 수비에 막혔어요. 자 멀리 처리합니다. 다소 지금과 같은 이런 패스가 좋은 패스인데요. 어떻게 예. 보면은 예. 이 패스를 살려서 공격수가 전방으로 나가는 이런 동작까지 연결되면 더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 수 있을 텐데 예.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죠. 오늘 이 경기를 펼치는 양 팀, 글쎄요, 이 경기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글쎄요, 이 한국 학원 축구의 어떤 그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오늘 경기요. 뭐, 꼭 그렇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겠고요. 예. 뭐, 한 지역의 축구만 보고 뭐 한국 축구를 전체 평가하는 것은 다소 이렇게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예. 뭐, 하지만 이 전북 지역, 이 축구로 상당히 유명한 곳인데요. 자, 그 지역에 있는 양 팀의 대결인데, 뭐, 치열한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양 팀 선수들 정말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요. 자, 지금도 한 번에 찔러준 패스. 자, 그대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실수가 약이 된 이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 잘못했으면은 위험한 실수로 될 뻔했죠. 예. 자, 지금 해성중학교 계속해서 후반전에 측면 공격을 노려보고 있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공격 찬스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 골키퍼가 아니기 때문에 킥이 다소 약했다가 강했다가 이제 변화가 많습니다. 자, 신태인 중 패스 시도하는데요. 박준태까지 연결되지 못했고. 다시 한번 중앙에서 반대 벌려줘야죠. 자 아. 오른쪽 봤지만은 한시호가 잘 따냈습니다. 자 신태인 중에 한시호 한번 접고 자, 짧은 패스. 신태인 중 수비들이 아주 준비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네. 공격수의 움직임 방향을 아주 잘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자 정의원이 박준태 보고 잘 내줬고 박준태. 박준태 선수는 자 측면에서 왼쪽 벌려주고요. 볼을 너무 끄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패스 좋았죠? 다시 한번 박준태 돌파해야 돼요. 자 돌파합니다. 박준태 끌고 돌아면서 자 열렸어요. 슛 가보는데요. 골키퍼 놓쳤고 슛 합니다. 정진성 박범찬 선수 넣었군요. 자 신태인종 이렇게 해서 3대0으로 앞서갑니다. 아 박범찬 선수 좋아요. 튕겨 나오고 맞고 나오는 세컨볼을 네. 바로 슈팅으로 좋습니다. 자 저것도 지금 좋은 위치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슈팅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전반전에 해성중앙에게 원한 플레이인데 예. 신태인 중이 이 플레이를 이제 실현을 하네요. 자 그 전에 박준태의 돌파 보세요. 자 과감한 슈팅 자 흘러나온 세컨볼을 자 그대로 박범찬이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태인중 이제 3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글쎄요, 이 해성중학교 이 후반전 들어서도 상당히 열심히 뛰어졌는데, 다시 한번 실점을 허용을 했거든요. 이번 골은 아무래도 중원에서 활약하고 있던 정인권 선수의 부상 공백이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자, 지금 너무나 손쉽게 올려줬습니다. 지금 중앙을 내줬거든요. 자, 올려줬고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자, 크로스가 조금 부정확했어요. 신태인중으로서도 골키퍼를 교체했기 때문에 몸이 예. 완벽하게 풀린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예.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네. 예. 자, 지금 뭐 상당히 열심히 선수를 뛰어주고 있는데, 자, 저희들이 이곳 전북 지역에 와보니까 이 지역의 축구 열기가 정말 뜨겁더라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경기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곳곳에 위치해서 자, 뭐 좋은 위치를 잡고 지금 경기를 보고 계시는 모습 많이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도 전진영. 하지만 해성중 수비가 잘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중간 차단, 신태인중학교. 자, 정승원, 패스웍 좋아요. 다시 한번 공 잡아서, 자, 문전에서 들어갑니다! 전진영! 아, 지금 패스 연결까지 상당히 좋았는데. 자, 전진영 선수 오늘 신태인중학교 이렇게 해서 4골째입니다. 자, 스코어는 이제 4대0으로 벌어집니다. 자, 신태인중학교는 선수 교체를 또다시 시도하고 있고요. 예, 정승원 선수가 나오고. 자, 정승원을 빼주고 김용태 선수가 투입이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문희 감독으로서는 많은 선수에게 다양한 예.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득점력 때문에 많이 고민하던 이제 이문희 감독의 얼굴도 다소 밝아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자, 오늘 경기만 놓고 보면은 정말 이 한시름 크게 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하지만 해성중 뭐 아직 경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해성중으로서는 이제 주요 선수들의 부상 공백과 경고 누적 예. 이 부분을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아무래도 경기에 나가야 될 텐데요. 자, 김승원 선수. 자, 수비 좋았습니다. 뭐 오늘 경기가 끝이 아니니까요. 아직도 수많은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최선을 다해서 한 경기 한 경기 진행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전반기 리그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신태인중으로서는 마무리를 네. 잘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만든 경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해성중으로서는 조금 더 이제 후반기에 도약할 수 있으려면 오늘 추가 골을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한번 깨봐야 되겠죠. 자, 신태인중학교. 자, 문전에서 다시 한번 박준태. 아, 박준태 선수 개인기량이 상당히 좋아요. 한번 접어넣고 그대로 슈팅까지. 하지만 골키퍼 잡아냅니다. 다소 연결할 줄 동료가 없으면 저렇게 공격수로서는 욕심을 부려보는 거 상당히 좋거든요. 네. 오늘 박준태 상당히 몸이 가벼워 보이거든요. 박준태 선수의 뭐 장점만 놓고 보자면은 상당히 예. 많지만 다소 단점으로는 볼을 너무 소유하고 있고 끄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점만 고친다면은 앞으로도 정말 크게 성장한 선수로 보여집니다. 네. 자, 해성중학교 좁은 지역에서 자, 이때 주심이 있을 자, 신태인중학교는 선수 교체를 또다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자, 해성중학교도 한 명의 선수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해성중학교의 장준수를 빼주고요. 15번의 황종구 선수가 투입이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뭐 미드필더 지역에서 네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공백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이제 미드필더에서의 압박을 높이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지죠. 예. 자, 뭐 지금 벤치에서는 신태인중학교에서도 선수 교체를 두 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4대0이지만은 경기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해성중으로서는 또 골을 더 먹힐 확률이 있어요. 자, 해성중에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문전에서 하지만 수비수 한시호가 잘 막아내면서 자, 그대로 코너킥까지. 자, 해성중에 코너킥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전반전에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줬던 조인우 선수가 이제 코너킥을 차기 위해서 예. 이동을 했는데요. 자, 조인호 선수 한번 발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조인호. 자, 코너킥 올라갑니다.
자, 하지만 정의현 잘 따냈고 찬스예요. 골포 선방 다시 한번 빗나갑니다. 아 정말 아쉽네요. 아 지금은 다소 어떻게 보면 신태인 중에 운이 따랐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예. 아 정말 아쉬운 찬스네요. 아 정말 아쉬웠어요. 예. 자 신태인 중에도 선수 교체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4번에 한시호를 빼주고요. 자 그리고 14번에 김용주를 빼줬습니다. 대신해서 들어간 선수는 26번 달고 있는 송현우 선수와 그리고 27번 유진수 선수입니다. 자 이제 두 명의 선수 교체를 시도한 신태인 중학교. 양 팀은 어떻게 보면은 멤버의 뭐 절반이 평소에 예. 경기에 많이 나가지 않았던 선수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경기를 통해서 주전 도약도 노려볼 필요가 있고요. 예. 뭐 경기 감각을 쌓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해상 중에 크로스를 갑니다. 아 좋습니다. 자 문전에서 자 수비 헤딩 처리. 아 끝까지 압박해 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박스 안쪽에서 아, 지금 자 일단은 주심의 이슬이 울렸는데요.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주심이 불러드리는데요. 예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공이 예. 페널티킥 선 위에 서 있죠? 예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돌파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유진수 선수 투입되자마자 너무 안 해도 될 실수를 이렇게 범했는데 네. 자 황인건 선수가 페널티킥 얻어냈고요. 유성윤 자 해성 슛 들어갑니다. 유성윤 선수 침착하게 아주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자 유성윤 선수의 페널티킥 골 성공하면서 이제 해성중학교가 한 골 따라 붙습니다. 자 스코어는 4-1이 됐습니다. 자 뭐 신태인 중학교 지금 한 골을 실점을 했는데요. 오늘 경기에 첫 실점이 나왔습니다. 유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방금과 같은 실수로 인해서 너무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뭐 교체가 되게 되면은 예. 뭐 자기 위치에 대한 인지가 뭐 너무 빨리 되지는 않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뭐 실수가 난 거기 때문에 예. 잊고 게임을 계속해서 치러야 되겠죠. 네. 자 지금도 박준태. 자 끌고 돌아면서 한 번의 슛까지 그대로 빗나갑니다. 뭐 한 골 먹히면 한 골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선수로서는 빨리 잊고 경기에 경기력을 쌓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박준태 선수 오늘 정말 전후반 내내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예. 다소 침착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는데요. 그렇죠. 뭐 돌파까지 좋았지만은 유효슈팅까지는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해성중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예, 그렇죠. 해성중으로서는 페널티킥이긴 하지만은 예. 골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네. 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을 했거든요. 예. 자, 해성중학교. 자, 중앙에서 그렇죠. 공중볼에 의한 떨어지는 공. 자 신태인 중 끌고 돌아갈 때 다시 한번 박준태 공 따냈고 자 왼쪽 측면에서 거세게 압박 한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패스 시도 다시 한번 정의연 자 왼쪽 벌려집니다만은 해성중 수비가 중간 차단. 신태인 중은 너무 잘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예 자 지금은 옵사이드죠. 그렇죠. 자 해성중학교 선수가 들어갈 때 수비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다소 뒷공간으로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 전에 옵사이드가 이미 선언이 됐기 때문에 예. 자 해성중학교 이제 한 골을 또 따라 붙은 이후에 또 분위기가 살아났어요. 자 저 왼쪽 벌려줍니다. 중앙에서 골키퍼 나와서 막아줍니다. 지금은 조금 더 빠른 이런 대시가 필요한 이런 장면이었는데 예. 자 지금은 문전에서 해성중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있는데요. 16번에 김효환 선수가 넘어졌거든요. 예. 골키퍼와 약간의 충돌이 있었는데 쥐가난 것으로 보이네요. 다리를 잡고 있는 게 예. 저렇게 또 상대팀 선수가 이렇게 다리를 잡아주는 모습이 아주 뭐 이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 자, 해성중 감독, 이대곤 감독 이렇게 되면 또 고민이 커지겠어요.
뭐 어린 선수들에게 경험을 많이 줌으로써 예. 해성중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시즌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예. 지금 아주 그냥 좋은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자 지금 예. 김요한 선수가 들것에 실려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김요한 선수가 쥐가 조금 이렇게 심하게 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육경련이라고 하죠. 뭐 너무나 예. 열심히 뛰어줬거든요. 뭐 방금 전에 김요한 선수가 넘어져 있을 때 예. 이제 신태인중 선수가 다리를 잡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한국 축구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이런 장면들을 봤는데 그렇죠. 이렇게 선수들이 매너 있는 모습을 통해서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자, 정현 한 발에 끌고 들어가면서 한 발에 슛까지 그대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아 정현 선수 돌파 좋네요. 그렇죠. 김요한 선수가 더 이상 뛰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김요한을 이제 빼줬습니다. 20번의 정권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자 해성중학교의 선수 교체가 시도가 됐습니다. 뭐 뜻하지 않았던 선수 교체가 되겠어요. 네, 정권 선수에게는 또 기회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오게 된 거겠죠. 예. 자 계속해서 지금 김요한 선수는 치료를 받고 있고요. 자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해성중학교 정권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글쎄요 교체로 들어왔을 때 또 자신의 진가를 발휘해 줘야 되겠죠? 반대 방향 한번 봐야죠. 최정현. 자 오른쪽 벌려줍니다. 다소 요번은 너무 강하게 이렇게 패스가 연결이 됐는데 네. 이런 부분을 경기를 많이 안 띄워준 선수들이 보완해 나갈 때 부분입니다. 예. 자 지금은 그 전에 최정현의 패스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최정현 선수 방향은 상당히 잘 봤어요. 예. 하지만 황인거 선수가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저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선수들 간에 사인을 좀 맞출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운동장에서 가장 작아 보이는 선수가 저렇게 넓은 시야를 갖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예. 긍정적인 요소인데요. 예. 뭐 아직까지 중학교 선수이기 때문에 뭐 신장이 그리 크진 않지만요. 그렇죠. 뭐 중학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아직까지는 판가름하기가 힘듭니다. 뭐 이 선수가 또 고등학교에 갔을 때 갑자기 쑥 클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대로 골킥이고요. 자 뭐 저희가 최정현 선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가장 작지만은 또 혹시 압니까? 미래에는 한국 축구의 뭐 크라우치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예. 어떤 순간에 키가 클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요. 자 지금 K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 중에는 뭐 정성우 선수가 가장 신장이 뭐 좋은 축에 속하는 선수로 통하고 있는데요. 김신욱 선수도 있죠. 그렇죠. 또 심우현 선수도 있고요. 뭐 박기동 선수.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신장이 크다고 해서 꼭 축구 경기에 유리한 것은 아니고요. 예. 뭐 작은 선수들도 작은 선수 나름대로의 스피드나 돌파력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네. 자 한 번에 슛까지 가봤는데요. 그대로 굴절되면서 골키퍼가 잘 잡아줬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도 26분이 지나고 있고요. 약 14분이 남은 후반전인데요. 자 신태인 중학교가 4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신태인 중 수비 진영에서 박준태. 자 오늘 박준태 돌파가 좋습니다. 최정현 선수 뭐 끝까지 저렇게 압박해 주는 모습 좋습니다. 자 최정현 체구는 작지만 네, 투지가 좋아요. 네. 자, 신태인 중 골키퍼 우창근 길게 처리했습니다. 중앙으로 가는데요. 박준태 헤딩 떨고 놓고 다시 한번 정희연 자, 툭 찍어 찾습니다만은 그대로 골키퍼에게 골키퍼 정진성이 잘 잡아줬습니다. 자, 정희연 선수 이 서세경 선수가 나가면서 이 득점 아니 주장 완장을 이제 물려받았는데요. 그렇죠. 서세경 선수가 나간 후에 이제 정승원 선수에게 주장 완장이 갔다가 예. 다시 정희원 선수에게 이렇게 세 번이나 옮겨가게 됐죠. 예. 자, 뭐 대표팀 축구를 볼 때도 이 박재성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될 때 뭐 그렇죠. 누가 주장 완장을 물려받느냐 이게 또 하나의 볼거리 아니겠습니까? 뭐 그 전에는 이제 지금은 박주영 선수가 주장이긴 합니다만 예. 뭐 이영표 선수나 차두리 선수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모습을 많이 봤었죠. 예. 자, 이 팀의 주장으로서의 역할이 정말 축구에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후반전 약 12분이 남은 상황에서 자, 해성 중에 프리킥인데요. 자, 문전에서 자, 오바이드킥 시도. 공 살아 있어요. 자, 그대로 왼쪽 측면인데요. 다시 한번 뒤쪽으로 올려줘야죠. 자, 해성중 양희찬의 크로스. 찰세요. 뒤쪽에서 자, 신태현중 수비 걷어냈습니다. 볼터치가 너무 길은 게 이렇게 아쉽네요. 네, 전진영. 자, 중앙에서 한번 접고 다시 한번 오른쪽 벌려줍니다. 자, 툭툭 치고 돌아면서 다시 오른쪽으로 자, 크로시도 하는데요. 그대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신태인 중에 드로인. 돌파하기가 어려우니까 수비를 맞춰서 이렇게 다시 본인들의 볼로 이렇게 만들어 오는 과정도 상당히 뭐 영리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자, 황대성의 돌파했는데요. 자, 짧은 드로인. 빨리 처리해줘야죠. 자, 해성중. 자, 패스가 잘렸습니다. 저런 어떻게 보면은 패스 미스가 신태인 중에 공격하기 아주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자, 신태인 중 압박이 좋아요. 박준태 다시 한번 슈팅 한번 노려야죠. 자, 중앙에서 전진영 골대 맞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정의연. 자, 수비 처리했습니다. 지금도 슈팅 과정이나 수비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안 요소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공도 물에 젖었고 선수들의 네. 축구화도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자, 전진영 선수 오늘 또 한 골을 넣기 위해서 또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자, 측면에서 자, 해성중학교 하지만 신태인중 수비가 좋습니다. 다소 이렇게 몸싸움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큰 점수차로 리드를 당하고 있지만요. 자, 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해성중 길게 처리. 다시 한번 수비 진영에서 자, 중앙 갑니다. 자, 신태인 중. 자, 수비 진영에서 잘 따냈고요. 자, 중앙에서 자, 볼다툼 치열합니다. 정의연 뒤쪽 내주고 왼쪽 벌려줍니다. 박준태 가슴으로 자, 가슴 떨고 주고 자, 중앙에서 전진영 한번 접어놓고 슈팅까지 뜨고 말았습니다. 전진영 선수에게 뭐 득점 찬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예. 한번 성공해 줄 필요가 있죠. 예. 자, 전진영 선수. 자, 오늘 이제 자, 정승원과 지금 서세경이 없는 상황에서 공격 진영에서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현이 공 잡는데요. 신태인 중. 자, 측면 벌려줍니다. 자, 툭 치고 차주고 자, 수비 진영에서 골키퍼에게 자, 정진성 진작에 처리하죠. 예, 필드 플레이어 출신이기 때문에 노련하게 이렇게 처리는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돌파를 시도하는군요. 자, 문전에서 아, 지금은 카바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양희찬 선수가 골대로 안으로 들어가서 잘 막아줬어요. 자, 해성중 오른쪽 벌려줍니다만은 좀 패스가 부정확했습니다. 그대로 우창근 골키퍼가 잘 잡아줬고요. 자, 우창근 골키퍼 오늘 교체로 나와서 후반전 한 골을 뭐 실점하긴 했지만은 페널티킥이었고요. 자, 안정적인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진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필드 플레이어인데 뭐 네 골을 허용하긴 했지만은 오늘 예. 뭐 경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요. 예. 뭐 감독들이 말하듯이 뭐 많은 포지션에서 뛰어봐라 그리고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골키퍼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한 번에 슛까지 빗나갑니다. 뭐 경기를 하면서도 본인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자, 지금은 이유로 선수였는데요. 자, 뒤쪽에서 과감한 슈팅까지 잘 가봤는데 자, 그대로 뜨고 말았습니다. 자, 신태인 중학교의 자, 이문희 감독 시계를 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시간이 왜 이렇게 늦게 가나 이런 심정이 있고요. 뭐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해성중학교로서는요. 자, 양팀의 어떤 그런 심리가 다른 상황일 텐데 축구 경기를 보면은 5분 만에도 많은 골이 터지기도 하거든요. 예.
뭐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신태인중이 더 골을 기록할 수도 있고 예. 해성중이 뭐 말 동점까지 따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수란 거는 언제든지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여린 선수들의 경기는 이 한 번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아 지금 잘 아, 지금 잘 틀어졌고요. 전진영 자 한번 접어놓고 자 돌파 시도 자 접고 들어갈 때 넘어지면서 공 뺏기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성중학교 양희찬 선수의 카바가 좋았죠? 예. 자 최정현 중앙 끌고 들어갑니다. 최정현 시야가 넓어요. 자 최정현 앞에 패스해 주는데요. 자 지금 신태인중 수비가 잘 따냈습니다. 아 이때 옵사이드군요. 예. 최정현 선수가 다만 이제 파워적인 부분만 조금 더 길러진다면은 예. 아주 좋은 선수로 성장해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자 우창근 골키퍼. 자 이제 후반전도 약 6분여가 남아 있고요. 자 계속해서 신태인 중학교가 지금 리드를 하고 있는데 아, 점점 더 아, 신태인 중학교가 뭐 좀 승리에 좀 더 가까이 있는 듯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아직 경기가 끝난 게 아니고요. 조금 빨리 열어줘야죠. 자 해성중학교. 저렇게 공을 자, 가져가서 중앙에서. 뺏기게 되면은 상대에게 역습 찬스를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도 유진수가 잘 따냈습니다. 박준태. 자 오늘 전후반 내내 정말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자 수비 태클. 자 걷어내면서 신태인 중에 드로인. 유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더 만회하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 신태인 중에 전진영 돌파 시도하는데요. 또 양희찬이 카바 좋았죠. 네. 자 해성중 수비가 잘 따냈고 자 끌고 나가야죠. 자 중앙에서 앞에 나가는 선수 있는데요. 자 찔러줬습니다. 오른쪽에서 아, 옵사이드죠. 옵사이드예요. 예. 다소 그 방향보다는 유성윤 선수 방향을 봤었어야 되는데 예. 유성윤 선수가 돌아 들어가는 장면에서 다소 발이 무거워져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주 포지션이 아닌 이제 포워드를 보다 보니까 이런 예.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하지만 후방 막판에 해성중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자 한 골 정도를 더 넣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찔러줍니다만은 그대로 골키퍼에게 잘 봤는데 선수들 간의 예.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예. 이 계속해서 후반전에 좋은 공격은 나가고 있는데 이 저런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다소 이제 해성중 선수들의 발이 무거워져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신태인 중학교 수비 진영에서 후반전 5분여가 남은 상황에서 자 공격을 해나가고 있고요. 자 해성 중학교 자 중앙에서 자 공 따냅니다. 신태인 중 정의연 자 끌고 돌아갑니다. 자 중앙에서 오른쪽 벌려줍니다. 잘 봤습니다. 자 하지만 잡아내지 못했어요. 자 해성 중학교 왼쪽 측면 가는데요. 자 그대로 수비가 잘 따냈습니다. 자 정해철 선수 자 잘 막아줬고요. 자 후반 막판 들어서는 계속해서 해당중학교의 분위기인데요. 자, 하지만 마지막 마무리가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해성중학교로서는요. 뭐 어찌 됐던 간에 다음에도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예. 골을 넣음으로써 선수들의 감각을 끌어올릴 필요는 있습니다. 예. 뭐 신태인 중에도 뭐 공격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예. 자 해성중학교 찔러줍니다만은 그대로 자, 그 신태인 중학교에 볼을 예. 선언됐습니다. 그 전에 터치아웃이 선언이 됐습니다. 예. 자 이제 선수들 글쎄요 체력적으로 조금 떨어지 시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오늘같이 이렇게 물기가 많은 날에는 많이 뛰어다니고 경기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예. 체력적인 부담이 있거든요. 자, 아무래도 전반전보다는 많이 템포가 떨어진 느낌인데요. 자 그렇지만 선수들 정말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요. 아 동료를 봐야죠. 자 해성중 왼쪽 돌파 시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올라갑니다. 넘어가고 자 본전에서 자 공격 3명 다시 한번 오른쪽 벌려줍니다. 자 한번 접어넣고 서지우 다시 한번 다시 올려줘야 돼요. 자 황인건의 크로스로 갑니다. 아, 자 문전에서 선수가 없네요. 자 신태인 중 수비가 잘 따냈고요. 정의연 자 왼쪽에 박준태 돌아 들어가는데요. 자 정의연 한번 접어넣고 자 이제 패스 줍니다.
자, 수비 중간 차단. 잘 봤습니다. 다시 한 번, 박준태. 또, 여기서 한번 개인기 한번 옵사이드 아니고요. 해봐야죠. 한번 잡고! 아, 슈팅까지 가봤지만은,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아, 박준태 선수. 뭐, 박준태 혼자 공을 잡게 된다면은, 예. 개인 전술이다 볼 만큼 아주 좋은 이런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저런 돌파가 오늘,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자, 해성중 최정현. 자, 하지만 수비에 막혔고요. 다시 한번 최정현 공 잡습니다. 자, 왼쪽 벌려졌고요. 아, 시야가 넓어요. 또 뭐 체구는 작지만은 본인이 공을 뺏기게 되면 또 슛! 한번 슛 가보는데요. 빗나갑니다. 아, 이번에 벼락 같은 슈팅 이유록 선수였는데요. 아, 지금 슈팅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이유록 선수. 자, 슈팅까지는 좋았는데. 자,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지금은 뒤쪽으로 내주고 이유록 달려 들어가면서 과감한 슈팅까지. 자, 그대로 오른쪽으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공간이 열리니까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죠. 네. 자, 저런 공격이 잘 연결은 되고 있는데 글쎄 오늘 해성중학교로서는 좀 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도 약 30초가 남았고요. 글쎄요, 추가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요. 그리 많이 주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뭐, 해성중학교로서는 한 골을 노려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신태인 중으로서는 오늘 경기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예. 뭐 패배할 땐 패배하더라도 뭐 한 골 정도를 더 넣고 패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이제 후반전 정규 시간은 이미 지난 상황. 자, 이때 주심 미스를 길게 불면서 오늘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결국 오늘 신태인 중학교와 해성 중학교의 경기는 신태인 중학교가 4-1로 해성중을 꺾고 승리를 거둡니다. 예, 아무래도 해성중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많은 공백으로 인해서 예. 조직력적인 부분에서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득점을 이른 시간에 많이 허용했고 예. 또 추가 허용을 하면서 예. 문제점을 드러냈고요. 예. 신태인중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득점력에 문제가 있다 했지만 상당히 뭐 득점을 해주고 많은 선수에게 이렇게 기회를 준 이런 경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전북 신태인 중학교는 오늘 서세경, 그리고 전진영, 박범찬, 박준태 선수가 네 골을 집어 넣으면서 4점을 넣었고요. 자, 해성 중학교에서는 유성현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따라 붙으면서 오늘 경기는 4-1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글쎄 오늘 뭐 양 팀 주고받고 정말 재밌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뭐 비록 해성중 같은 경우에는 설욕전은 하지 못했지만 예. 뭐 유성윤 선수가 신태인중을 맞아서 지난 경기부터 이번 경기까지 3골을 기록을 했거든요. 예. 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앞으로도 기대해 볼만하죠. 예. 자, 뭐 지난번 경기에서도 신태인중이 웃었고요. 자, 오늘 올해 두 번째 맞대결에서도 신태인중학교가 크게 이기면서 올해 양 팀의 대결에서는 신태인중이 두 번 다 웃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뭐 하지만 세성중학교 졌지만 잘 싸워줬어요. 자, 오늘 2011 대구 눈높이 전국 중등축구리그 전북 대전권역 경기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백강현 해설위원 수고하셨고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는 캐스터 김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